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선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항상 진선미 이렇게 순차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중요하다 배웠는데 사실 언제부턴가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미선진이죠. 근데 알고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차이가 거꾸로 선진국은 미선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체적 체육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진국은 선진국이 내려놓은 어떤 결론적 진리, 그걸 미리 배우기 때문에 항상 진선미라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류학의 비교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선진국은 미선진이고 후진국이 진선미다. 이런 결론을 내가 최근에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데는 체육에 배당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진선미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진선미게 글자 그대로 차례대로. 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이 중요하니까 선도 진선, 진미, 이렇게 하죠. 진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면 또 아름답게 보이죠. 아름다운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난 묘하다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상이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이다. 그죠? 미선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미선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신체를 중요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진선미 미선진 해놓고 지덕체 체덕질에 돼 있죠. 그래서 진선미는 이제 글자 그대로 지를 중시하는 거예요. 지덕체. 여기 지덕체가 하나가 되고 이건 뭡니까? 체덕지죠. 체덕지. 요렇게 이제 쌍이 되는 겁니다. 진선미를 주장하면 지덕체를 주장하게 되고 미선진을 주장하면 체덕지가 되고 이런 이제 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육체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이 체라는 게 육체가 아니고 육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육체가 아닌 의미에 그러면 신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말로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말에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 근데 그걸 요즘 이제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몸, 육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죠. 또 그리고 신체라는 말을 쓰더라도 육체의 의미로 씁니다. 그게 현상학적 신체인데 그게 육체의 의미로 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필요하죠. 체라고 할 때 육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을 얘기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해 서양 문명의 영향으로 자꾸 분리를 해요. 그게 나중에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되게 정신이 되고 몸이라는 게 이제 육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분화 된단 말이야. 정신과 육체가 이분화 돼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에요. 저걸 분리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문화를 깊이 보면 아, 몸을 중시하는데 마치 몸을 중시하는 게 서양적 의미의 뭐 육체를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라는 걸 우리의 무의식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미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미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 진선미 지덕체를 미선진 체덕지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선진국들은 그 자기 국민, 국민의 신체를 그 튼튼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교육에는 신체를 튼튼히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죠. 거꾸로 그 선진 외래 몸으로 자꾸 받아보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치중하지는 않고 자꾸 그쪽에 지식만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이제 마음이 이게 그 같이 가지를 못해요. 그 지식만 잔뜩 있는 그 일종의 뭐 말하자면 가분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가 그 지식의 그 가분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외래 문화에 종속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결국 사대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과정 자체가 초중등 과정 자체가 외래 문화, 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나도 모르게 비하하는 비하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 마치 정답은 밖에 있다 이렇게 느끼죠. 그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답은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치한 말 같지만은 정답은 밖에 있다. 밖이라는 게 이제 외래 뭐 외국일 수도 있죠. 밖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 뭐 이걸 진리라 그럽시다. 진리를 존중하면서도 진선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이 밖에, 정답은 밖에 있다. 외래, 밖에서 온다. 또는 외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선짐이라 하면서도 결국 이런 어떤 그 의식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든다는 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정답은 남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로 의례히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뼛속 깊이 있는 우리의 그 사대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문화의 큰 병폐죠. 아,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막 대개 보면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그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게, 뭐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정답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아주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통적이면 전통적일수록 창조적이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뭐 만드는 거, 옹고지신하는 건 창조하는 건데 이상하게 전통 그 정답이 밖에 있다 하니까 오히려 전통을 존중하면 할수록 이 종속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이 진선미라는 게 인간의 그 이제 미덕입니다. 그죠? 그 미덕이면 덕목이면서 이상인데 지는 대개 오늘날 와서는 이제 과학적 진리, 이 과학적 이상이고 선은 종교적 이상, 선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는 그 예술적 이상인데 사실은 과학적 이상과 종교적 이상보다 예술적 이상이 더 기묘하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더 기묘하게.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게 이제 미래에는 오히려 예술적 이상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술적 이상. 예술적 이상. 바로 예술적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소위 그 진선미가 미선진이 되어야 된다. 지덕체가 체덕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과 그게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몸에 대해서 몸을 존중해야 돼. 근데 몸이라는 것은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냥 육체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몸이고 또 마음이야. 우리는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오히려 우리의 그 사대적 그 문화의 관습을 떨치는 아주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본다는 게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리가 발생하는 과정을 봤을 때 오히려 체덕지나 미선진을 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부터 우리 땅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신토 부리가 돼가지고 그 진리가 머리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서 결정된 정립된 뭐 진리나 정답을 계속 우리한테 주입식으로 하면 우리는 지식의 노예밖에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는. 그래서 중진국까지는 뭐 배우는 게 중요하죠. 빨리 배워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아 선진국들이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야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환시키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는 과학적 진리가 됐어요. 과학적 진리. 진리라는 게. 그리고 진선미 할 때 선이라는 것은 인문적 진리야. 인문적 진리. 미라는 건 존재적 진리야. 여기서 미가 존재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돼도 진선미가 미선진이죠. 미가 더 근본적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본적 진리라는 것은 이게 뭐 그냥 그 본능이고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그 존재적 진리와 미가 이제 통한다는 걸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의 주체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존재적 진리,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 미 존재적 진리, 선 인문적 진리, 진 과학적 진리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문화라는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이 그 사람들이 무슨 진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외국의 도덕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냐 그걸 제일 먼저 보잖아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중에 차차 그 나라의 도덕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부 거꾸로 해왔죠. 거꾸로 해오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급급하죠. 막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야말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과 나의 신체와 더불어 발생하는 아름다움과 거기서 또 발생하는 도덕과 거기서 발생하는 진리 이렇게 따라가야 이제 우리가 주체력이 있는 이제 국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주체는 신체다. 신체. 그 신체는 몸과 마음이다. 라는 거고 신체야말로 존재다. 머릿속에 있는 건 관념이야.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리 대단한 뭐 진리라도 관념이야. 그건 본래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 구성한 구성물, 2차적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존재는 나중에 다시 이제 신체이다 했을 때 이때의 신체는 만물만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무기물이고 전부 이게 만물만신 아닙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는 데는 모든 물질이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기물까지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만신이고 자연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체입니다. 그래서 그 신체라는 게 몸과 마음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만물 만신이고 자연이라는 의미의 신체라는 겁니다. 그 이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아름다움을 기초로 우리 문화를 재건할 때, 재구축할 때, 우리의 그 자주적인 문화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또 이 풍류도라는 게 있어서 그 예술을 생활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때 그 미와 풍류도가 만나가지고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국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진선미 또 진선진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래, 외국에서 만들어진 정답이나 진리를 숭상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 땅에서 나의 몸에서 솟아나는 진리를 이제 발견하는 시대에 가야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